9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화곡선. 자화곡선이라는 표현이 있고, 지금 표가 나와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네모로 그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그려진 것보다, 이런 식으로 그려진 경우가 더 많아요.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묻는 문제니까,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3, 주파수, V, 최적, 그런 다음에 BR, HL. 이렇게 하면 되고요. 문제를 풀면은 BR은 여기 있죠? BR은 2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잔류자기. HL은 보자력.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주파수 F. F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보니까 매분 3000회, 매분 3000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주파수입니다. 주파수는 1초당 대풀이 되는 횟수, 1초당입니다. 1초당.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매 분이니까 3000을 6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1초당 몇 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F는 1초당으로 바꿔주면은 50이죠. 50. 그럼 V를 한번 구해볼게요. V. V는 여기 있네요. 단위 최적당. 단위 최적당. 최적이 볼륨 V예요. 근데 단위라는 표현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단위라는 것은 유닛. 수학이나 전기에서 1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1 볼륨당, 1 최적당, 1 단위는 1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V에는 1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BR은 잔류자기는 2고, HL은 500이니까 넣어주면은 4 곱하기 50 곱하기 2 곱하기 500, 그러면은 이렇게 되네요. 20만 와트를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K칼, K칼. 칼로리로 바꿔줘야 돼요. 칼로리. 그래서 이 와트를 칼로리로 바꿔주려면은 4.2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4.2분의 1을. 그러면은 칼이 되죠. 여기서 곱하기 4.2. 이렇게 하면은 47619.04. 47619.04. 047. 점점점점. 그럼 7에서 올림 할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K칼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K칼로 바꿔주면은 칼로리에서 K칼. 이거는 1K칼당 1 곱하기 10의 3승 칼이에요. SI 접두어 K입니다. 킬로. 소수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면 되겠죠. 47.61905.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답에서는 47.6. 답은 2번이죠.